집을 마련을 하셨는지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저는 주택 청약으로 당첨을 한번 돼봤어요. 운이 진짜 좋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앤 리치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앤 리치 윤태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당장 만들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영앤 리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재테크 관련 유튜버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골쥐의 도시생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골쥐 백승희입니다. 유튜버 개념 있는 희애 씨 손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 살려고 한다. 근데 1년 소득을 단 한 푼도 쓰면 안 돼요. 과연 몇 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뉴스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올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월급을 절대 전혀 쓰지 않고 모아서 살 경우에 18년에 육박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밥 먹고. 저는 한 50살 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 오늘의 주제 바로 청약입니다. 왜 내가 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되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어요. 맞아요. 시세 대비해서 70%의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가점제든 추첨제든 노릴 수 있는 걸 다 노리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청약 통장에서 가점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총 84점이 통점이에요. 이 84점은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 가족 수의 수에 따라서 최대 35점, 입주자가 이 저축을 얼마 동안 오래 갖고 있었는가, 가입 기간이 총 17점으로 이 총점이 84점이 되는 거거든요. 난 몇 점일까? 두 분은 주택 청약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역시 바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아, 진짜요? 저도 20살 때부터 했는데요. 저는 아빠가 이것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20살 때부터 했는데요. 저는 은행 직원이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깼어요, 그거를. 청약 통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드는 곳이 따로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전직 은행원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은행에 가서 하는 게 더 유리하대, 이 은행에 가서 하는 게 더 유리하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금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 혹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은행, 본인이 편한 은행 아무데나 가셔서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이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10만 원. 10만 원이 좀 많이 알려진 이유가 공공주택에서 인정받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공공주택의 청약이라 함은 납입 횟수, 납입 기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순위가 되었을 때에는 납입 금액 순에 따라서 당첨자를 가르기 때문에 금액도 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근데 대신에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래? 그러면 50만 원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아니고 10만 원씩 차근차근 넣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과연 이 주택 청약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을 하셨는지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저는 주택 청약으로 당첨을 한번 돼봤어요. 대박. 너가 되겠어 하고 이제 넣어봐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운이 진짜 좋다. 네, 저는 당연히 내 집이니까 저 여기 서류를 이렇게 딱 드렸는데 시골주님 주적격자신데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등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 세대주인 아빠가 유주택자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여도 같은 세대 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거는 무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청약 박탈을 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아버님이 그건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인생 경험 시켜주려고. 경험을 일단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청약을 했을 때는 가점제랑 추첨제가 있었거든요. 네. 20대다 보니까 가점제로는 정말 택도 없고 이제 추첨제로 제 물량이 들어가서 그냥 뺑뺑이 돌려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 어느 아파트에 당첨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수원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라고 지금은 피만 해도 5억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경험이죠.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주택 청약을 잘 모르는 채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면 나는 무주택이 아닌데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계약금을 낼 돈도 없는데 일단 청약에 신청하고 보는 거. 맞아 맞아. 많지 많지. 진짜 계약금 없으면은 저처럼 재당첨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아, 있을 때 넣어야 된다. 재당첨 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돈 있을 때 공부 좀 해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시골주님은 얼마 동안 몇 년 넣으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10만 원씩 한 5년 정도 넣었어요. 지역별 예치금이라고 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30평대에 청약을 넣으려면 한 300만 원 요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딱 넣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해야 하는 행동. 만세만 세 번 부를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 일단은 계약금 20%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분양가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4억 요 정도 하거든요. 그럼 20%면 8천만 원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시면 신청하시지 말아야 된다. 2년 동안 박탈당한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잔금에 대해서 집단 대출 요런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내시면 그 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된다. 청약통장에 청년 우대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요, 일단 청년을 위한 통장이에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이신 청년분들 중에서 직전 연도의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통장인데요. 우대금리도 주고 비과세 혜택도 주고. 와, 진짜. 네. 조건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자, 연말정산 혜택도 있어요? 있습니다. 청약통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액공제? 소득공제입니다.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 넣은 돈 중에서 최대 240만 원을 한도로, 그 240만 원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아까 하셨어요. 네. 그러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처럼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지를 하지 말고 유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도전을 해보고 본인이 가점제에서 좀 불리하다? 그러면 추첨제를 좀 누려보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다들 돈보다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되게 유용하게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쌓는다든지 그게 결국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전직 은행원이라고 밝혔으니까 네. 재테크 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저축의 재미부터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요즘은 뭐 치킨 적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적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재테크 그리 어렵지 않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영앤리치에는요 매매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을 재테크 상식이나 또 관련한 퀴즈 드릴 건데요. 오늘 네. 희애님이 내주신다고요? 네. 네, 보지 마시고 네. 제가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아까 네. 네, 문제 나갑니다. 청약통장 가점에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는 만으로 몇 살부터 적용될까요? 아까 많이 적었어요. 네, 당연히 만 18세!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머니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앤리치 오늘은요 시골진님과 또 희애님과 함께 청약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DNK 구독자분들도 청약통장 꼭 만드셔서 영앤리치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NK TV 우리도 영앤리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